석유공사가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석유회사 중 한 곳도 검증을 했고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발표는 아닌지 걱정도 큽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투자 유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5월 초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한 곳에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관심을 보인 곳은 해외 국영 기업을 포함한 총 5곳으로 그중 한 곳은 자료 열람 단계까지 진행됐단 겁니다. 통상 투자 유치는 투자를 원하는 쪽에서 사업 설명서를 보내면 원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비밀 준수 계약을 맺은 뒤 자료 열람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어집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는 제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업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과를 공개하는 게 다소 성급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소문들은 이제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약이 지분 참여라든지 뭐 어느 정도 그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죠. 정부는 오는 22일 첫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합니다. 본격적인 협상 단계까지 가려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 연말 첫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유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